자, 무슨 연예인을 좋아하나요? 카메라 보고. 래퍼는 연예인을 좋아합니다. 미초요. 저는 연기하는 연예인을 좋아합니다. 두 번째.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나요? 헤이. BTS! 빈첸. 마동석. 왜 마동석이 좋나요? 질문이에요. 원래는 그 대한민국에서만 영화 찍다가 이번에 그 마블로 넘어가가지고 찍어서입니다. 마동석 멋있나요? 네. 장친이 더 멋있어. 야, 장친구 씨. 우리. 왜 좋아하는가? 저요? 간지나서요. 춤을 잘 추고, 멋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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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고. 또 멋있고, 노래 잘 들으면. 갑니다. 세 번째 질문. 우리 연예인이야? 그 연예인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? 나요? 응.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그냥 한번 눌러봤는데, 너무 멋있어서 봤습니다. 말투가 왜 그런가요? 북한 사람 같네요. 근데 왜 이래요, 도대체? 물문이네요. 자, 그럼 형부터 시작하죠. 네, 형부터 시작해. 쇼미더머니를 원래 쇼미더머니를 봤는데, 갑자기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봤는데, 거기서 빈첸이 나왔어요. 근데 너무 간지가 나서 좋아하게 됐어요. 조용. 저요? 응. 유튜브에서 그거 딱 마블 그 스포 영상 보는데, 마동석이 딱 마블 영화에 모르겠네. 캐스팅. 캐스팅 돼가지고, 갑자기 좋아졌어요. 그게 마지막 질문인가요? 뒤에 더 있긴 한데. 그 연예인의 매력점이 무엇인가요? 못해. 랩을 잘하고, 잠깐만. 일로 붙어야 돼. 잠깐만. 아이씨, 아, 다리 찍혔잖아. 선생님이 주는 거냐? 스킨 아파서 아이씨. 그 연예인의 매력점이 무엇인가요? 코가 높고, 눈이 좋고, 브레니. 랩을 잘해서입니다. 저는, 해도, 빈첸도 랩을 잘해서요. 저는 그 마동석이 그거, 정말 정장 입고 선글라스 끼면 헷갈리나. 그거 장창 아니야? 야. 정장 이래잖아, 너. 마동석이 그 범죄도시에서 정장이랑 선글라스 끼고 나온 게 헷갈려서. 다음 질문. 그 연예인이 나온 영화 드라마는 무엇인가요? 영화 드라마? 드라마는 영화 한 개 중에만. 어쨌든 그 도깨비. 아, 도깨비 그 드라마 좋아합니다.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어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안 나와. 야, 그럼 누군데? BTS. 아, BTS TV에 천년에 나오냐고. 이름이나 BTS가 아니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왔어. 나옵니다. 아, 나와. 화랑 나와서 팬 아니네. 팬 안 할래. 팬안 한대요. 팬안 한대요. 알게. 어떡하지? 이거 아미들이 보면 화날 텐데. 화내요. 그냥 저 갈래. 걔 죽여요. 자, 그 다음 사람. 없는데요? 어? 누군데? 빈첸이요. 후예요. 자, 구독자에게 한마디.